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요번 시간에 이제 쉘스크립트를 하나씩 좀 배우면서, 저도 공부했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쉘스크립트를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리눅스 환경에 운영체제들을 우선은 설치가 하나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가상 환경에 칼리 리눅스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2023년도 두 번째 버전으로 지금 현재 제가 불러왔고요. 자, 칼리 리눅스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IT 보안 관점에서 스크립트를 작성을 만약 한다, 어떤 자동화 업무나 그런 것들을 할 때는 다른 운영체제에서 이제 테스트할 때는 그 관련된 어떤 보안 도구 같은 경우나 이런 환경들이 좀 설치하기가 하려면 하나부터 다 설치를 해야겠죠. 근데 이제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러 가지들의 그런 공격 도구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환경들 있잖아요. 취약한 환경들을 빠르게 이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뭐 우분투 같은 경우나 뭐 CentOS 이런 것들을 설치해 가지고 사용하셔도 쉘스크립트를 실습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쉘스크립트를 하나 좀 작성을 하게 될 건데 이제 터미널을 하나 열어요. 터미널은 이쪽에 이제 클릭을 해 가지고 하나 여시면은 되고요. 쉘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이제 .sh 파일의 확장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칼리 리눅스, 저는 이제 어떤 걸 사용할 거냐면 VIM 에디터를 사용할 겁니다. 물론 이제 VIM 에디터 이외에도 이제 GUI 형태, 이게 노트패드나 그런 형태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에 가시면은 이제 보통 콘솔, 우리가 CLI 화면을 가지고 이 터미널을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VI 에디터에 좀 익숙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VI를 하셔도 되고 VIM을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환경에 따라서요. 자, 우선은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하기 전에 이 배시가 지금 현재 버전들이 어떤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될 건데, 보통 이제 애약 변수 아니면 이제 환경 변수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환경 변수들이 되게 많은 건데, 자, 환경 변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면 환경 변수들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쉘 스크립트를 여러분들이 동작을 할 때도 그 스크립트 안에 그런 환경 변수들을 설정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홈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지금 현재 저는 우리가 ID라고 하는 명령을 하면 그 사용자의 ID 정보들, 사용자 ID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칼리라고 하는 사용자 ID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리눅스를 설치할 때 유저 네임 입력할 때 이제 그걸로 이제 로그인하는, 한마디로 로그인되어 있는 사용자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 뭐 그룹 정보 같은 것도 이제 칼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홈 디렉토리라고 하는 요것들이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냐면 홈에 칼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용자를 추가되면은 이렇게 홈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뒤에 이제 작업 디렉토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에코 명령을 통해 가지고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패스 정보들을 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패스로 설정되어 있는 다양한 명령어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패스에다가 설정을 하면은 어떤 그 작업 디렉토리를 가더라도 이제 명령어들을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있겠죠. 보통 이제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USR에 이제 로컬 SBIN, 그 다음에 이제 명령어와 관련된 것들이 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패스로 설정이 되어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쉘의 정보들을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쉘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하시면은 USR의 빈에 그 다음에 Z쉘, 저는 이제 Z쉘들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칼리 리눅스 같은 거는 이제 Z쉘들이 있는데 Z쉘 같은 경우는 이제 작업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이제 활용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이렇게 그 확장성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 이제 Z쉘들의 그런 기본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템플릿이라고 할까요? 예,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Z쉘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리눅스 같은 그 우분투나 이런 것들을 설정하면은 뭐 빈에 그냥 SH라고 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쉘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 터미널은 쉘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진행이 된다, 뭐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Z쉘의 그런, 우리가 Z쉘을 사용하기 때문에 ZSH, 그 다음에 이제 버전이라고 하면은 현재 Z쉘의
버전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9가 이렇게 설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환경 변수 정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 이것들 좀 사용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거 외에도 좀 사용할 만한 것들이는 뭐 나중에 또 나오면은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쉘이라고 하는 것들 버전 정보나 환경 변수 활용하는 확인하는 방법들은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VIM 에디터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test.sh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 겁니다. 파일이 만약 없다면, 파일이 있냐 없냐라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ls 명령을 입력하시면은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VIM test.sh라고 하는 것들이 파일이 없기 때문에 한번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i예요. i 스펠링 i를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면은 이렇게 insert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아래쪽에 보입니다. 요거는 이제 편집이 가능한 모드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VIM 에디터의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를 할때 이제 리눅스의 그런 VIM 에디터들을 좀 많이 사용 안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들의 옵션들을 많이 모르고 접근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명령어들은 좀 익혀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i라고 하면 인서트가 나오는데 이때부터 이제 편집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샵 느낌표, 그 다음에 이제 빈 sh라고 하는 것들을 배시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것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배시 스크립트다라고 하는 것들, 쉘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이게 정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인식표라고 하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echo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해서, echo는 이제 출력이라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hello, 그 다음에 shell, script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것들 명령어를 입력해서 출력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냥 출력만 한다라고 한다면 echo라고 하는 명령어를 수행을 합니다. 앞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죠. 소개를 할 때요. 그래서 여러 그런 리눅스 명령어들을 활용을 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 설명하거나. 그래서 엔터 입력하시고 ESC, 그 다음에 점점, 그 다음에 콜럼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WQ, 그 다음에 느낌표 아니면 WQ라고 입력하시면은 저장이 됩니다. 그만 제가 입력했던 것이 뭐냐면은 ESC, 그 다음에 콜럼, ESC, 그 다음에 나올 때는 콜럼, WQ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강제입니다. 강제.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느낌표를 좀 많이 붙이거든요. 그래서 느낌표는 이제 강제로 나간다. 이게 라이트하고 강제 나간다. 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성했던 것들은 이제 캐시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 가지고 확인이 가능하죠. 이렇게 확인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제 실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쉘이라고 하는 명령어들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sh 명령어예요. 그래서 test.sh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은 정상적으로 실행되면은 실행이 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입력했던 스크립트 언어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입력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권한을 줍니다. 보통 권한들을 이제 부여를 해가지고 실행을 합니다. 물론 이제 리눅스 sh라고 하는 명령어도 있겠지만은 이제 권한을 부여해가지고 진행하셔도 돼요. 그래서 권한들을 부여할 때는 이제 ch 모드라고 하는 모디파드 약자겠죠. 그래서 wx 이게 실행 권한을 내가 주겠다. 그다음에 test.sh라고 하는 것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냥 실행하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test.sh라고 명령하시면 퍼미션이 디나이가 나옵니다. 아무튼 퍼미션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퍼미션 정보까지 보면은 ls-al이라고 하는 것을 입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금방 입력했던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은 권한들이 되게 없습니다. x 권한들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x 권한들이 이제 부여가 돼요. 여기다가 이제 권한들을 부여를 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행 권한들을 한번 주도록 할게요. 다시 위쪽에서 우리가 이제 퍼미션 거부되는 것들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ch 모드에 플러스 x text.sh 우리가 플러스 실행 권한을 부여하겠다라고 하는 이유, 의미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ls-al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test.sh라고 하는 파일이 지금 현재 보면은 글이 글씨 색깔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것이 실행 권한들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뀌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뀐 것을 확인하고 테스트점 sh라고 하는 것을 입력하시면은 요것도 이렇게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활용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떤 것을 사용하시던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환경에 따라서 요거 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 요거를 예, 사용해야 할 때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다가 변수를 우리가 지정하는 방법들, 변수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지역 변수라고 있고 전역 변수라고 있는데 그 변수들을 지정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들한테 입력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출력하는 것들도 이게 이제 기본적인 문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이제 또 10분이 벌써 지나가지고 아무튼 이런 것들을 이제 뒤쪽에서 한번 좀 다루도록 할게요. 아무튼 기본적인 것들은 익히고 가셔야겠죠. 그래서 뒤쪽에서 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